크로눌라 해변에서의 하루. 문학회 소풍을 다녀와서. 3월의 첫째 주 토요일. 철 따라 1년에 세 번씩 갖는 문학회의 소풍날이다. 지난번 단가섬에 소풍을 다녀온 이래로 세달 만이다. 아침부터 설레임으로 가득 찬 회원들은 레드펀역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삼삼오오 서로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인사를 했다. 잠깐 동안에 일어났던 에피소드로 인해서 회원들은 다소 상기된 얼굴로 크로눌라엔 기차를 탔다. 사람들로 빼곡한 크로눌라엔 기차는 소풍을 가는 우리의 흥분된 마음을 올려주기에 충분했다. 가끔 시끄럽게 들리는 에어컨의 울림도 오늘만큼은 성가시지 않았다. 한 40여 분 남짓 시드니 남쪽으로 달린 기차는 우리를 잡고 예쁜 해안도시 크로눌라에 내려주었다. 내리자마자 그곳의 힘찬 바람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해안을 따라 10분 정도 걸어 제28번 해안공원에 있는 한 나무 아래에 자리를 폈다. 폭신한 나뭇잎이 깔려 있어 편안한 자리였다. 공원 바로 앞에 드넓게 펼쳐져 있는 그 바다는 바람의 선율에 몸을 맡긴 채 격렬하게 몸을 흔들고 있었다. 마치 멀리서 온 우리를 아주 반갑게 맞이해주는 친구처럼 말이다. 점심때가 다 되어 온터라 우리는 맛있는 도시락을 펼쳤다. 알록달록 예쁜 반찬으로 채워진 도시락은 미각을 돋궈주었다. 빨간 오징어, 검갈색 불고기, 오돌도돌 황색 치킨가스는 허기진 우리의 배를 행복하게 해주었다. 게다가 황양복 선생님의 머핀 케이크와 이정순 선생님의 찹쌀파이는 그들의 정성만큼이나 달달하고 맛있어서 점심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었다. 함께 몸을 부딪히며 가끔은 가벼운 농도 즐기고 또 가끔은 깊이 있는 문학을 논하고 진심 어린 생활의 이야기도 나누니 이 얼마나 좋은 관계이고 모임인가. 그런 마음들이 회원들의 미소 띈 얼굴에서 보이는 것만 같았다. 바다의 짭조름하고 비릿한 내음을 맡으며 하평 시간이 이어졌다. 모두 여섯 편의 작품이 나왔지만 같은 작가가 두 편을 낸 이유로 네 편의 작품, 젊은 날의 초상화 안도경, 바람이 온다 이정순, 푸트니 팍 소묘 최욱작, 2019년 3.1절의 한상무로 하평을 하였다. 작가만의 경험과 성찰과 사상에 깃든 작품들을 회원들은 진지하게 바라보며 열띤 하평으로 화답했다. 모두 진심을 다해 하평을 한 다음 짧은 여흥이 이어졌다. 멋지고 묵직하게 가락을 뽑아낸 임보영 선생님과 안도경 선생님의 노래곡조는 바람과 잘 어울렸다. 갑자기 들려오는 박력 있는 노랫소리에 마음을 빼앗겨서일까? 건너편 커피숍에 앉아있던 몇몇의 사람들이 우리 쪽을 응시하기도 했다. 노래가 끝난 후 회장님의 배려로 커피숍에 가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두런두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추억의 예쁜 그림을 마지막으로 채웠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사람들의 북적임이 잦아들 때쯤 우리도 다음을 기억하며 발걸음을 집으로 돌렸다. 크로눌라의 시원한 바닷바람과 싱그러운 자연들, 그리고 유쾌한 사람들로 채워진 우리들의 3월의 첫째 토요일은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였다. 글무늬 문학사랑에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만나 수필과 시에 대해 공부를 하고 회원들이 써온 작품 하평을 통해 문학 수련을 하며 창작 욕구를 고치 정진하고 있다.